이거 양통 묻은 거 아니냐. 이거 양정철. 네? 아, 그래서 그 다음 얘기가 바로 이재명의 민주당에 분명히 뭐 어디론가 사라졌다. 흔적도 모른다 그랬어, 양정철이. 그런데 왜 자꾸 양정철이 언급이 되게끔 이렇게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 부분까지 봐야 민주당의 지금 현 주소를 갖다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반신반의 했었죠. 그러니까 외대 법대 출신이라는 거, 그리고 김은경이 이복현 감사위에서 버텼다는 거, 이두 가지 가지고 저 양정철 라인 아니냐 애매했었는데, 하는 짓을 보니까 양정철이 리모컨 컨트롤하는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해도 아무런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다 정체가 다 들어왔어요. 이미 다 들어왔어요. 이제는 또 양정철에 정체가 대해서 다 들어왔다고까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꼼수 탈당 여기서 이미 끝난 거니까. 아, 꼼수 김원걸 때 탈당. 이게 끝났어. 이거 좀 이거는 컸다. 의심 의심하다가 김원걸 복당할 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은 개혁하러 들어온 거 아닙니다. 이거. 이거 그냥 양정철의 정치적 이권을 챙기려고 들어왔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원걸 씨가 양정철의 스피커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지난 총선 때. 그쵸.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하고 그렇죠. 사실 열린민주당하고 그렇죠. 상당히 대립이 심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양정철은 어쨌건 민주연구원장이었기 때문에 오픈해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가 없었어. 그걸 대신 내준 사람이 김원골 씨예요. 그 관계가 있지. 그리고 더불어시민당 공천 누가 했습니까? 그 양정철이 사천했다라는 거 민주당에 뭐 관계된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인데, 김원골 씨 더불어시민당으로 공천된 거잖아요. 잠깐, 더불어시민당은 위성정당 얘기하는 거야? 예, 위성정당. 아, 잠깐, 열린민주시민, 열린민주당은 이제, 이쪽 파는 잘 모르셔, 잘 몰라. 더불어시민당은 이제 그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그 비례만 내보낸. 그렇죠. 거기에 공천은 양철. 보수적으로 제가 이렇게 번역을 좀 해드리면. 미래한국당. 하고 더 몰라요. 열린민주당은, 거기 더 헷갈려. 열린민주당은 친박연대. 무슨 친박연대야? 아, 친문연대. 네. 아니, 보수는 당명이 하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더 헷갈려. 아, 기억이 안 돼. 황교안 때 당명 뭐였지? 황교안 때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에? 네. 그때 위성정당 뭐였죠? 미래한국당. 어우, 더잘 알고 있네. 그게 지금, 그게 한성교. 이제, 지금, 네. 한성교가 사천했다가 쫓겨나고. 아, 공병호, 공병호. 네. 근데 여기도 이제 양정철이 사천했다는 얘기는 사천했다. 저도 저한테까지 들렸으니까, 그 얘기가. 그러니까 근데 그 김원골이 지금 복당이 되잖아요. 그리고 김은경 혁신위는 입을 다물고 있잖아. 그럼 이게 양정철하고 뭔가 연관이 있다라고 안 느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이거 제가 이제 뭐 전해들은 얘기에 따르면은 그 김홍걸 씨를 그 양정철 씨가 상당히 오랫동안 이렇게 뭐 후원 관리해왔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상당히 가까운 사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사실은 뭐 김홍걸의 그 어떤 더불어시민당의 공천은 양정철이 아니었으면 힘들었죠. 그렇죠. 여러 가지 반대들이 많았거든요. 네, 급한 국에 좀 사실.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근데 김홍걸만 딱 집어서 복당을 하고 혁신위는 입을 닫는다? 근데 이상한 거지. 내세울 게 사실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밖에 없는데, 근데 그거를 관철시켰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당내에서 이제 호남 쪽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그리고 동교동계를 갖다가 좀 그래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추천을 했을 것이다. 그럼 그게 누구냐? 그럼 이낙연이냐 양정철이냐 이렇게 되는 건데. 연결도 되겠죠, 같이 네. 근데 이낙연까지. 사실은 이낙연도 이낙연과 되겠죠. 양정철이 그러니까 이낙연이냐 한국이잖아. 양정철이냐 10원짜리가 앞면이냐 뒷면이냐 이런 얘기하면 똑같은 건데 그거는. 앞면과 뒷면이 맞아서 동전이 되는 건데. 같이 연결되겠죠. 그러니까 두 사람 같이 작품이죠. 이낙연, 양정철 뭐이 사람들의 작품이고 뭐 여러 가지 그 썰들이. 일단 발상이 김원거를 내세우면은 호남인들이 이제 박수치고 표를 주겠다. 요 발상이 정확히 양정철 이낙연 수준의 머리거든요. 호남인들을 여전히 그냥 김대중이 아는 사람들 보내면은 열광하겠지. 딱고한 80년대 90년대 머무르는 사람들. 그게 양정철 이낙연 머리잖아요. 실제로는 호남의 수준은 그보다 훨씬 더 높죠. 아니 그 김원걸 그형 김홍업이 그 2000년도 2006년인가 무안 신안의 하나갑 지역구에 그냥 밀고 들어왔어요. 밀고 들어왔을 때 진짜 그 호남에 있는 그 시민단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거 어따 대고 지금 호남을 개들이 취급하냐 그래서 무안 다 들어가서 그때 정말 1, 2%로 아슬아슬하게 2.25에서가 그냥 난리 떠가지고 간신히 이겼어요. 그때 1% 차이로 그 정도로 무서운데 호남이. 그럼요. 근데 이제 김원걸 붙여주면은 표 찍겠지. 딱 이낙연 양정철 머리죠 뭐. 그리고 타이밍상 어쨌건 김홍걸 씨 의원이 비례대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지역구를
가야 되죠. 가야 돼요. 아, 그러니까 빨리 들여보내서. 아, 그러니까 무슨 속으로 안 되잖아. 이제 또 어디 또 호남 하나 또 이제 또 줘가지고 또. 근데 호남으로 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거? 목포, 무안시장. 아니면 목포. 아, 그래서 박지원이 목포를 비워줄 수도 있겠네. 그 김홍, 자기가 진도로 간 게 김홍걸을 네, 김홍걸이 목포로 들어온다. 그러면 손혜원 의원님한테 부탁을 해야 되겠는데? 어? 아니, 저는 그래서 이게. 김홍걸은. 아유, 아, 내가 진짜 정말. 이것도 양정철의. 저것도 저는, 정말, 야, 저거, 겁을 상실할 것 같아. 직거리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게, 네. 그 손혜원 의원한테, 손혜원 전 의원한테 안기철 씨가 개인적인 원한이 있어, 지금. 그러니까 2021년 12월에 양정철 씨가 마지막 비서실장이 되겠다, 문재인에. 그래갖고 이제 약 팔고 다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영민 씨 다음으로 비서실장은 양정철이다. 그럼 마지막 이제 뭐 순장조 비슷하게 해서 문재인을 이제 마지막 끝까지 지키겠다. 소문이 쫙 돌았는데 그때 손혜원 전 의원이 폭로를 했습니다. 그렇죠. 양정철은 이미 문 대통령 버렸다. 2017년에 버린 사람이다. 이러면서 뭐 그것 때문이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탈락했어. 비서실장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런 좀 사적 원한도 있는 거 아닌가 싶어. 네. 그래서 김홍걸 씨 입당시켜가지고 목포에다 이거 내려보내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다음 또 열린민주당 문제로도 살이 앙금이 크잖아요, 아니, 지금. 예. 아, 그리고 이제 개인적 보복을 떠나서 이 호남을 이 구택 이득권들이 계속 먹고 있어야지 되는 이유가 충분해요. 네, 거기서 떨어지게 많아서, 아, 진도는 박지원, 목포는 김홍걸? 걸 해가지고 이렇게 편대 짜서 호남인들을 가두려 가두겠다. 아, 내가 목포로 집 옮겨야 되겠구나. 도저히 이것도 이거 내버려두면 큰일 나겠네. 그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림이 더 완성이 되네. 박지원 씨도 박지원이 바로 옆에 있는 진도로 빠졌거든요. 아, 뉴스 공장에서 엄청 밀고 있잖아요. 그렇네요. 그 박지원이? 네, 박지원 뭐 계속 왜 나오냐. 그 팬, 싫어해요. 시청자들도. 박지원 씨 나오는 거. 근데 이제 계속 밀고 있어. 그러면은 이게 그림이, 아, 말씀하신. 통찰력이 있으시네, 우리 변 대표님. 이쪽을 더 잘하네. 정말, 정말 천벌을 받아야 될 놈들이에요, 저거. 그 이 뒤에 그럼 놈들. 누가 있는 겁니까, 이거? 박지원, 김홍걸. 그러니까 호남에 계속 뿌리를 내리겠다 이거잖아. 지금 사실은 그 이낙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이 약화돼가지고 호남에서 이낙연은 정말 욕받이거든요, 거의. 그러면 이낙연은 움직일 리가 없어. 그러니까 참 이게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호남이 무주공산이에요. 예. 정세균 전 총리도 이제 한 발 물러서는 분위기고. 그렇죠. 뭐 이낙연 씨도 그림이 이제 예전 같지 않고. 예. 그러면서 들리는 얘기가 386들이 호남을 먹으려고 한다. 송갑석? 예, 송갑석, 뭐, 그 부류들. 임종석? 뭐, 요 부류들이 다 호남 출신들이잖아. 그래서 이낙연의 이제 대체제로, 호남의 이제 그 실세가 되겠다. 이런 이제 의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새로 치고 들어온 사람이 지금 양정철이네. 박지원, 김홍걸. 괜찮은 그림이네. 거기서 이제 또 이거 스피커 역할 해주는 사람이 김범준 씨 아니에요, 이거? 아, 그렇잖아. 박지원 왜 이렇게 밀어? 임종석이 장성 출신인가요? 예, 장성 출신. 임종석이나 뭐 갖다 바꿔 해가지고. 아, 또 그 그룹이네, 임종석. 호남에 이제 이 부패 세력들 집어넣어서 그림이 보여요. 아, 어떤 짓을 할지. 이, 맞아. 아까 우리 최 선생님 말대로 호남이 무주공산이니까 요, 이 봉건 이 영주들. 영주들 체제로 가겠다, 호남을.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우려했던 그 내각제로 가는. 내각제 전에요. 저렇게 되면은 윤석열을 못 무너뜨려요. 그렇죠. 저렇게 되면 보수층에서 난리가 나거든. 그렇죠. 그러면 윤석열을 못 무너뜨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의 코어가 이게 수박화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호남부터 개혁이 되고 혁신이 돼야. 그것도 썩은 수박. 예. 아니, 그러니까. 근데 썩은 수박이 완전 뿌리를 내리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박지원이 웬 말이고 지금 나오는 얘기가, 그 정동영 씨. 천정배도 나오면 되잖아요. 다 나와 지금. 이거 누구 작품이냐고요,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이 기회에 이럴 수도 있어요. 이른바 이 친문그룹, 양정철을 중심으로 한 친문그룹들이 호남으로 진출해야 되겠다, 이제. 호남을 먹을 기회다. 무주공산이니까. 아, 무주공산이니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올드보이들 앞세워서 먹고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기반 닫겠다고. 그 민주당의 지금 최대 모순점이 호남 지역 기반인데 대권을 계속해서 이 TK 쪽 사람들이 갔단 말이에요. 예. PK가 여기다가 이제 이재명까지 와서 현재 시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호남에 대한 리더십 발휘가 되게 어려울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TK이기 때문에. 아, 근데 요 틈을 노리는 거지. 근데 호남에서는 굉장히 이재명의 인기가 높습니다. 아니,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재명이 잘 싸운다 생각해서 했는데 요즘에 무너져. 내가 호남 갔다 갔다 하잖아. 못 싸워가지고. 그러니까 싸움. 못 싸워서. 호남은 지금 잘 싸우는 추사고 옛날 DJ. 이 DJ 아들 이런 애들이 아니고
독재정권에 싸웠던 DJ 도심을 원하는데 못 싸우니까 이제 무너지고 이러니까 이제 요 사람들이 이제 먹을 만하다 해가지고 들쳐서 들어가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이재명 못 대표가 싸우게 하는 게 그 사실상 이재명을 못 싸우게 하는 세력들이 결국은 그렇게 해서 호남을 먹기 위한 예. 그런 그림을 그린다 이런 얘기죠.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재명을 못 싸우게 만들고 호남에 가가지고는 저 봐라 이제 못 싸우지 않냐. 이렇게 하면 웃기잖아 이게. 그리고 저는 이게 지금 송영길 대표 문제도 이러니까 오늘 좀 감이 잡히네. 송영길 죽이기가 우연이 왜 아니니까. 송영길 죽이기가. 이렇게 하면 지금 송영길이 부각이 되잖아요. 지금. 송영길도 호남이에요. 왜? 호남의 그러니까 차세대 주자. 더 죽여야지. 그럼 더 죽여야지 송영길. 지금 송영길은 거의 30년 만에 민주당에서 호남 리더가 나와버린 거거든. 그렇죠. 지금 아마 집회 가보세요. 옛날 DJ 너무 심했고 노무현 노풍 정도 나온다고 집회에서. 그럼 호남에서 이 투쟁적 리더가 나오면은 박지원이고 다 끝장나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는 거야, 송영길을 지금 혁신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겁나는 게 뭐냐면 송영길 대표가 어차피 이제 뭐 민주당으로 복당해갖고 7만 안 되는 상황이에요. 예. 그럼 송영길이 저렇게 전국을 휩쓸면서 진짜 뭐 제2의 DJ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의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건 지금 이제 추미애 조국 신당이 언론을 많이 타고 있지만 예. 밑바닥에서 실제 크게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좀 송영길 신당일 수 있다고 봐. 그렇죠. 그리고 송영길이 어쨌건 호남 기반의 정치인인데 신당을 창당한다면은 호남에 대거 출마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난번 보궐선거 때 저는 그 당시에 이재명 지도부가 평가를 받은 거라고 보거든요. 당연하죠. 호남 그 주민들한테 진보당을 찍었어요. 위헌정당이야 위헌정당 여기는. 아니 헌법을 위반해갖고 해산됐다가 또 간판 싹 바꿔가지고 우리 아닙니다 그러고 나온 당을 네. 1등을 만들어줘서 호남에서 이거는 네. 호남이 대단히 민심이 많이 크다는 거야. 그때 전주에서 안혜옥이라는 네. 70대 후반의 태권도 무도인 줄리 오디블 단 한 번도 정치한 적이 없고 네. 전주 시민들은 처음 본 할아버지야. 선거운동도 제일 조금 했죠. 제일 늦게 들어왔잖아요. 제일 늦게 선거는 딱 기간 그 2주밖에 못 했어요. 10%였잖아요. 10%. 그러니까 그 기적같은 그 그러니까 대한민국 21세기 전 세계 선거에서 보기 힘든 장면이었어요. 예. 그 어르신들 세 분이서 80대 어르신, 70, 80대 어르신 세 분이. 아니 혹시 경북 출신이에요. 또 경북 출신이죠. 네, 뭐 이거 전국 노래장이라든가 그러고 오신 분들도 많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런데 상당히 선전했어요. 답이 나 10%면요. 아유 보수에서 막 정규제 이런 사람들 출마했을 때 1%, 강용석 1%잖아요. 예. 10%만은 할아버지 엄청난 일인 건데, 제가 그때 전주에 세 번 정도 내려왔을 때 똑같아. 이재명하고, 아, 이재명, 윤석열과 들이받고 싸우는 사람 다 찍어주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똑바로 못 싸우니까 진보당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진보당하고 안혜옥 후보, 당시 득표율을 네. 합치면은 40%가 훌쩍 넘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민주당이 이제 호남에 출마해가지고 당선되기 어렵다는 얘기야. 예? 그걸 어느 당인가 이제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당만 생기면은. 근데 만약에 송영길 신당이 떴다. 검찰하고 그냥 정면으로 들이받는 송영길 신당이 떴다. 오랜만에 호남의 아들 나왔잖아. 이건 호남 민심이 요동치죠. 제가 진짜 제 체험을. 거기에 추미애까지 붙으면은 뭐 화력이 어마어마해. 제가 체험을. 내가 아가지고 내가 이재명 대사처럼 원래부터 부정적이잖아요. 원래부터. 뭐 좋아할 일도 없었고 또 가장 중요한 못 싸우기 때문에 난 누구든지 잘 싸워주면 도와주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목포 내려갔을 때 목포에 이제 저보다 약간 좀 어리고 약간 위 있는 나이 또래들이 있어요. 이제 노는. 다 이재명 지지자야. 그래서 내가 이재명한테 불편했는데 지난번에 내려갔을 때 아니 송영길 나오지 않았냐. 한 방에 엎어졌어, 한 방에. 한 방에. 그죠? 왜 자꾸 민주당이 호남 기반 정당인데, 이제 PK, PK, TK 찾지 말고 나오지 않았냐? 싹정, 테이블에서. 10명이 싹정. 소형길 좋지. 순식간에 넘어갑니다, 이거는. 자, 단 내가 현재는 네. 민주당이 똑바로 안 싸울 때. 그렇죠. 똑바로 그렇죠. 안 싸울 네. 때. 자, 유진님께서. 슈퍼챗 쏘시면서 송영길 신당 찬다 안 해요. 헛소문 내지 마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첫 슈퍼챗 너무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토론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건 누군지 모르겠는데 민주당이 똑바로 안 싸우면 내가 전제는 그건 거예요. 예, 민주당이 맞습니다. 똑바로 안 싸울 때라는 전제에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진님도 민주당이 싸우라라고 하는 그런 싸우라 의미로 그래야지. 이러고 있는데 가만히 그냥 그렇죠. 있어라. 그러니까 두보기님 감사합니다. 저도 권 대표님이랑 비슷한 생각인데 민주당이 지금 잘 싸우면은요 신당 창당의 정치적 동력이 없어요. 얘기 나올 수 없어.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 말 나오지도 않아요. 개혁 신당이란 말이 안 나오죠. 네, 개혁 신당 웃기잖아. 민주당이 개혁을 잘하고 그리고 있는데. 무슨 이낙연 얘기 나오지도 않아. 똑바로 싸웠으면은 예. 어디다가 지금 독재정권을 싸우는 내분 얘기가 나옵니까 당에서 예. 안 싸우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야 이거. 자 이제
첫 번째 이야기 심도 있게 풀어봤고요. 자, 아로마도 만나고 오겠습니다. 아, 난 지난번에 안 가져갔었어요. 향기가 기능입니다. 이 말은 아로마 테라피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향기가 많은 일을 합니다. 이 말 역시 아로마 테라피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오늘은 모기가 싫어하는 향, 아웃도어 스프레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가닉 아웃도어 스프레이는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 농무성 USDA로부터 100% 유기농 인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분에 예민한 분들도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야외 활동 시 모기나 벌레 퇴치에 효과적인데요. 실내에서 자주 나타나는 모기 제거에도 효과가 있어서 실내 방향과 모기 퇴치,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99.9% 환균 효과가 있는 아로마더 오가닉 아웃도어 스프레이로 건강한 여름 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로마더입니다. 아로마더예요. 아로마더의 오가닉 아웃도어 스프레이 3+1. 이거 진짜 신박한 제품입니다. 아, 직접 사용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아, 제가 모기 천국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가평. 가평 모기 지옥. 예. 예, 제가 가평에 진짜 그 여름에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모기 장난 아니었어요. 장난 아닙니다. 예. 청바지도 뚫는 놈들이에요, 이놈들이. 그래가지고 저희는 진짜 앞, 뒤, 양옆 뭐 해가지고 모기향을 한 6개 정도 피웠어. 그게 소용없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모기 칵칵 해가지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지금 아웃도어 스프레이 하나로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한 2주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뭐 벌레가 얼씬 안 합니다. 모기가. 야. 그러니까 모기 기피제 이런 것보다 좀 가격이 비싸다 이렇게 느끼실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모기 기피제보다 효과는 훨씬 더 좋고 예. 또 방향 효과도 있고 인체에도 해롭지 않고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일부러 제가 하나를 못 떠났어요. 이거 하나 왜 여기다 또 도로 갖다 놨어. 이 하나를 일부러 따서 이제 이렇게 뿌려주고 있어요. 자 이러면 목이 안 달려든다는 거. 안 달려. 안 달려들어요. 안 달려든다는 이렇게 뿌려드리고 있다고. 지금 바로 이럴 필요도 없는 거야. 냄새로 쫓아내는 거니까. 안홍구 청장님이 텃밭 향도 좋고, 이거 향도 좋고. 이거는 천연향이에요. 천연향, 맞아. 모기 약간 지금 화학약품이 아니라. 그게 천연향이고. 아니에요. 이거는. 유해성 없고. 그 식물에서부터, 식물이 솔직히. 걔네들은 그 뭐 벌레들의 무슨 그 뭐 먹이만 됩니까? 그렇지 않다니까? 네, 자기네들이 그렇죠. 그 향을 내보내가지고 벌레들을 와가지고 못 오게 만들거든요. 그걸 그대로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오가닉 아웃도어 스프레이. 요 작은 거 3+1으로 하면은 선패치 있죠? 저 선패치도 딱 붙이면 있잖아요. 저게 반사를 일으켜 가지고 얼굴 타는 걸 방지해 주는 거거든요. 선패치. 저거 두 개 드리고 요거 큰 거. 뭐 벌써 두 개나 챙겨 가시죠. 근데 큰 거 챙겨 가야 돼. 이 큰 거. 이 큰 거는 진짜 제가 모기 약합니다. 국수산 올라갈 때 이거 한번 뿌리고 가잖아. 제가 모기 약해요. 그냥 모기와 벌레들이 예, 그 뭡니까? 그 모세의 홍해처럼 쫙 갈라져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산에 갈 때 이렇게 뿌려주는데 뭔가 예. 느낌이 뭐 살충제 뿌리는 느낌이잖아요. 그건 너무 싫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유해성 없는. 그렇죠. 오히려 몸에 좋은. 그렇습니다. 얼굴에 뿌려도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향도 좋고요. 예. 이 오가닉 아웃도어 스프레이 대용량. 대용량은 3+1 하면 선 패치를 5개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너무 다운이 돼요. 와. 이거 130ml짜리 요거 하나만 있어도 나 하루 종 한 사람 정도는 충분히 여름 내내 쓰고도 남아요. 네, 여름 1년 내내 씁니다. 1년 1, 그러니까 여름 1년을 갖다 쓰는 거야. 그런데 요거를 3+1으로 주는데 75,000원이에요. 그러면 웬만한 그런 싼 뭐 솔직히 말해서 이 살충제 이런 거 싸다고 해 가지고 뿌려 봐 봐. 그거 뿌린 다음에는 그 방 나와야 되잖아. 그러죠. 저는 뿌리고 또 졸려서 자. 그럼 큰일 나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살충제를 마시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럼 큰일 나요. 그 지금 여기가 이 방에다가 막 뿌려대는 방에. 그럼요. 네, 방에다 뿌려야 돼요. 아, 그러니까 밤에 자다가 모기가 한 마리 어떻게 들어왔어요. 근데 이거 아우 잡아야지. 근데 이걸 뿌리면 괜찮을까? 방 안에 있는데. 그 생각을 하고 그냥 방에다 뿌리고 잤어. 안 덤벼들더라고. 안 물어. 못 덤벼. 편안하게 잤습니다. 저는 그렇죠. 살충제 뿌리고 잔다니까. 그래. 아, 그럼 너무 위험하죠. 너무 위험해요. 자. 그, 이 대용량짜리는 135,000원에 3+1으로 4개를 가질 수 있는데, 이 대용량 하나면은 온 가족이 다 쓰고 남아요. 아, 그러니까 이거 3+1으로 사가지고 하나씩 선물해, 그냥. 집집마다. 그러니까. 처가에 하나 선물하고, 그 다음에 본가에 하나 선물하고, 그리고 내가 평소에 그 좋아하던 옆집에 하나 선물하고, 이렇게 선물하고, 그러면 완전히 올 여름에
인싸됩니다,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장모님 댁에 고속도로 놔드릴 능력이 안 되잖아요. 아로마도를 놔드려라잖아요. 어?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누구나. 예. 여보, 올해 어머님 댁에 아로마도 하나 놔드려야 되겠어요. 네. 요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입니다. 여러분 다 갑니다. 빨리빨리 사드리세요. 010-8723-0111. 010-8723-0111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 실제로 이 대표님께서 깜짝 놀랐대요. 자기도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이제 한강에 나갈 때, 강아지 산책시킬 때, 뿌리고 나가봤는데, 모기들이 그냥 쫙 갈라지더래, 진짜.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서 신기해가지고, 저 뿌린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서 그 자리에서 팔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효력 있는 아웃도어 스프레이 지금 건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두 개 다 아로마다였습니다. 두 개 가져가면 우리 광고를 어떻게 하나요? 대표님 보고 계시죠? 아, 대표님 바로 샘플 체크하고 있습니다. 바로 올려주셨어요. 네. 면 대표님 내일 아웃도어 스프레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보내드린다고. 아, 보내드린다고. 성공하셨습니다. 그럼 일단 가져가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